작업을 할게요. 맨 끝에 이 날개는 잘라버리셔도 되고 그냥 냅두셔도 돼요. 근데 이 끝에는 별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칼로 여기도 잘라보시고 여기도 잘라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칼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끝에만 싹 잘려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너덜너덜한 거 있다고 그랬었죠, 이 안에. 이 지저분한 거는 바로 다 잘라내야 돼요. 이 안에 이렇게 잡고, 아니면 닭집에서 작업을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그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닭이 좀 신선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생닭으로 받아서 냉장고 때 그대로 넣었다가 바로 작업해서 바로 염지해서 바로 튀겨서 나가는 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이 꼬리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잘라내시고 자르고요. 그리고 이 목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너덜거려요. 여기도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서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삥 둘러서 자르면 이렇게 쭉 빠져요. 기름덩어리. 이런 기름덩어리들을 싹 일단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 모가지 끝은 뭐 쓰시려면 쓰시고 안 쓰시려면 그냥 잘라버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쓸게요. 이 자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업장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편하길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르는 방법은 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 있죠. 사람이 대부분 여기 있을 줄 알고 여기를 자르거든요. 그럼 분명히 뼈에 걸려요. 여기서 약간 위쪽. 그걸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잘려요. 이게 이제 관절하고 관절 사이를 자르는 거예요.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쪽, 요쪽이 아니에요. 절대 여기를 자르시면 안 돼요. 살짝 한 1cm, 1.5cm 정도 위쪽을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자, 이거는 그래서 닭다리 모양이 딱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건 닭다리 모양 딱 나왔고요. 자, 날개. 날개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딱 잡았을 때 이 맨 안쪽 있죠. 이 쏙 들어간 쪽에서도 약간 위쪽. 똑같이 1cm 정도 위쪽에서 쓸어 보세요. 그냥 잘리죠. 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닭날개. 딱 여기를 자르시면 이 쏙 들어간 데를 자르면 무조건 뼈에 걸려요. 여기서 약간 위쪽. 이런 식으로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덩어리가 일단 나왔죠.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내 집 피코리아 지글보글 찍고 레시피